사망한 70대 할머니의 예금 12억 원을 인출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범행을 눈치챈 우체국 직원이 기지를 발휘하며 피해를 막았습니다.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70대 여성 등 3명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. 이 여성은 얼마 전 숨진 76살 이모 할머니 행세를 하며 예금 12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들은 숨진 이 할머니의 신분증과 통장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도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체국 직원의 눈은 속이지 못했습니다. 고령의 어르신들은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체국 직원 김 씨가 숨진 이 할머니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. 김 씨는 인출을 거부했고 이들을 돌려보낸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본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대폰 전화를 해봤는데 휴대폰도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받으셨고 저희 직원은 이제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라 아닌 거 확실한 것 같다고 해서 경찰은 범행을 막은 우체국 직원 김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. 현금 그 다액 인출 시도를 하는데요. 그 기지를 발휘해서 제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신고해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인들을 검거하게 됐습니다. 일당 3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이 할머니의 가족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이들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